오늘 함께 은혜받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70인 제자가 가져야 할 보금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쳤습니다. 먼저 이 송구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지난날에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던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도중에 생각났던 이 성경 성경 우리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우리 7 7장 16절과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7장 16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다윗이 우리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를 하면서 고백했던 말씀이 사무엘하 우리 7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이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이 무엇이길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과 가문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2, 3, 7나라 이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사용하시나이까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또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복음의 축복을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전도와 선교를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지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022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예언교회도 말씀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우리 자신에게도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삼칠 나라 이 복음화를 할수 있는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또 헌당 경제 회복 속에서 우리가 헌당에 대한 마음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원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뛰게 했던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2, 3, 7 플랫폼을 플랫폼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전해야 할것 중에서 대교구별로 4천 지교에 또 2만 현장 전도제자 10만 송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70인 제자를 세우고 70분대 말씀 운동을 할수 있는 지교의 시스템을 세우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70인 제자로 재해석이 되고 또 재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도 복음으로 여는 새해였는데 70인 제자는 삼오직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원리스를 붙잡고 언약적인 도전을 하나는 말씀을 드렸고 또 70인 제자는 예수 그리스의 것이고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복음 인생을 살라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연도에는 우리 예언의 모든 분들이 70인 제자의 응답 받아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70인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이 복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 새벽 예배 때는 70인 제자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70인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작정된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0인 제자가 누려야 될 참된 기쁨은 영원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또 작정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전도의 역사 속에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7 0인 제자가 가져야 할 복음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변화되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성경적인 복음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복음의 기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 행복의 기준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행복의 기준은 창세기 우리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참 행복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상조된 인간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만회가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이 원리스를 누릴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우리 가사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근본적이고 또 절대적인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물을 받고 또 칭찬을 받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은 순간적이고 또 일시적인 행복이지 지속할 수 없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돌릴 때 그 행복은 절대적이고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음의 기준 속에서 참 불행과 참 축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불행의 기준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또 가족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또참 함께 만날 친구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불행의 기준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난 것이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되니까 그 순간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인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사단의 노예로 또 포로로 또 속국으로 붙잡혀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 축복의 기준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가 이해되어지고 믿어진다는 것이 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 낸다는 것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소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또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해도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 낸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원색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참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테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역사한 것이 참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참 선지자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심지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장까지도 흑암건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는이 사실이 알고 믿고 있다면 그것만큼 축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 구원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참 구원의 기준이 우리의 선행과 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지식과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참 구원의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구원의 기준이 잘못 세워져서 나오는 신학이 신인합동설입니다.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조금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적인 타락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기도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기준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세상을 이길 그 충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건세를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곳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가는 곳 속에 흑암 건세가 결박되고 떠나가고 무너지고,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도와 성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70인 제자로서 참된 복음의 기준인 이 행복의 기준 또 불행과 축복의 기준 또 구원의 기준과 기도의 기준을 알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70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 속에 70인 제자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참보금의 기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70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 영강보다 나중 영강이 더 크리라는 이 말씀의 응답과 성취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